지역을 위해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해운대구 정나눔 가족봉사단이 이번에는 도둑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영은 부산시민 기자가 촬영하고 해운대구 송정동 김민성 군이 취재했습니다. 완연한 봄날을 자랑하는 오늘 저는 정나눔 가족봉사단 두 번째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봉사냐고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좀도둑들을 방지하기 위해 고리스를 바르는 봉사활동입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자원봉사가 우리의 권리이자 임무임을 인식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회용 비닐 우유도 준비하고 버려도 상관없는 옷들을 입고 봉사에 임하는 것은 봉사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럼 필요한 도움의 손길일 거라 생각하니 봉사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습니다. 봉사 가족인데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자주 행사에 참여를 하십니까? 네, 되도록이면 시간 될 때마다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도둑들이 얼씬도 못하겠다, 그렇죠? 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자원봉사!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정나눔 가족봉사단과 함께 구리스 바르기 행사를 했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기엔 정말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봉사가 있으면 자주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 좀 가족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성이었습니다.